대통령의 국회 접근 문제입니다. 점령군에게 길을 내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공식적으로 반란의 수괴인 윤석열 씨가 국회에 근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저희가 확인한 바 있고 그 입장을 대통령 변호실에 사실상 체포가 불가하다면 연금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. 다만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경호실 인력 또는 법적으로는 추가적인 병력을 대동해서 들어올 수 있는 국회 진입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공식적으로 정리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현재의 태세를 조금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.